신임 육군참모총장의 학군 출신인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지난주 OBS에서 전망한 대로 반세기 만에 육군참모총장의 비육사 출신이 발탁된 건데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의 병폐인 출신 구분을 해소하고 군심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네. 줄 하나의 의지에 계곡을 건너는 신임 소위들. 수직에 가까운 암벽도 가뿐하게 극복합니다. 올 초 임관한 학군 장교 57기들의 초등 군사반 유격 과정입니다. 1961년 창설된 ROTC는 전방 야전 소대장의 70%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ROTC 임관식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요시를 통해 조국 근대화와 국토 통일 과업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장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육군의 최고 수장인 참모총장은 60년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군은 출신의 다양성보다는 엘리트주의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로 묵은 숙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육군 창설 72년 만에 ROTC 총장, 51년 만에 비육사 총장 등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병폐인 출신 장벽을 허물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읍니다. 영향을 지닌 지휘관이 출신이라는 구분 없이 정치적인 입김이나 없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기본적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총장 외 나머지 대장급 3명은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비육사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편견,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